안녕하세요. 옥천 참기름방앗간 참기름 장인입니다. 강원도 황태장국 전문점 식당에 중국산 들기름을 길림산 왕들깨로 짜드렸습니다. 중국 길림산 왕들깨로 고소한 들기름을 짰습니다. 바로 짜서 뽁뽁이로 터지지 않게 포장을 하는 중입니다. 용량은 1.5리터, 100% 중국 길림산 왕들깨로 착유한 들깨 기름입니다. 예약하신 분은 광원도 황태장국 전문점입니다. 품질 좋은 중국산 진짜 들기름을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지금 들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가격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현 시세에 적당하고 기름 맛이 좋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요즘 중국산 들깨 가격이 매우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보다 비쌌는데요. 올해도 작년 가까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우 힘듭니다. 식당도 소비자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매우 힘이 듭니다. 빨리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할 텐데요. 중국 길림산 왕들깨로 바로 압착 착유를 해서 짠 기름이라 안에 산소가 들어있어 기포가 많습니다. 이 기포는 다음날 정도에 가라앉아 기름의 양이 담아준 것보다 줄어들게 된답니다. 그래서 1.5리터에 2병 담아드리고 줄어든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더 담아드렸습니다. 압착 착유를 하면서 생기는 기포는 산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기름 속에 산소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죠. 들기름을 어떻게 얼마나 볶아서 짜는지도 서로 통화를 하고 해서 짜드렸습니다. 보통 양이 많이 나오고 향을 아주 진하게 하기 위해 많이 볶아서 짜는 경우가 많은데요. 쓴맛이 나지 않고 고소한 향과 맛도 좋은 정말 건강에 좋고 맛도 좋게 착유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짜드렸습니다. 황태 전문점 들기름. 들기름을 뚝배기에 넣어서 사용하는 용도. 너무 진하면 안 되고 밤 갈색 정도의 색으로 해서 짜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맛있게 건강하게 해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해오시는 전통 있는 전문점입니다. 역사가 매우 깊은 강원도 황태장국 전문점이라고 하시네요. 품질 좋은 들기름을 사용해서 해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중국산 들깨 중에서 이 길림산 들깨가 국내산 들깨와 맛이 제일 비슷합니다. 씨알이 좋고 신선해서 칼국수 등 들깨 전문점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는 품질 좋은 들깨입니다. 들깨탕에 들깨가루나 들깨를 갈아서 추어탕을 만드는 곳에서도 이 들깨를 사용합니다. 모든 음식의 재료가 그렇듯이 양념의 재료도 본질이 중요합니다. 기름용이라고 해서 기름용 들깨를 사용해서 들기름을 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는 아직도 고집스럽게 중국 길림산 왕들깨만을 사용해서 들깨가루를 만들고 들기름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이 좋기에 들깨를 전문적으로 사용해서 요리하는 전문 식당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가장 먼저 물어보신 말씀이 직접 짜느냐고 하셨습니다. 중국 길림산 통들깨를 직접 씻고 볶아서 고소하게 애천통 방식으로 압착 착유를 해서 짜는 방앗간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짠 품질 좋은 들기름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